아, 그래요? 일단 지우시죠, 여기. 네, 반갑습니다. 카이피싱 한정우입니다. 아, 오늘도 제가 남해 바다에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은 6월 8일이고요. 아홉몰입니다. 항상 같이 다니는 형님과 함께 나왔고요. 오늘 아홉몰인데 물은 현재 상황에서는 물이 안 가고 있습니다. 10시가 지금 만조인데요. 물이 안 가고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문어가 나와줄지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낚시, 재미있는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내려볼게요. 일단 오늘 스피닝대 두 대랑 베이트닐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 제가 팔에 엘보가 와가지고 오른팔에 엘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핸들을 오른쪽으로 바꿔놨어요. 한 대는 스피닝대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. 이게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. 자, 베이트닐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, 핸들을. 이건 좌핸들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. 걸었어요. 내리자마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야. 자, 낚시 시작. 5분도 안 돼서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야, 첫 수가 이렇게 쉽게 나오네요. 아, 시야 괜찮아졌어요. 아, 저번 주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. 자, 첫 문어. 아, 아주 쉽게 잡았어요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적응이 약간 안 되긴 안 되네요. 이게 핸들을 자핸드 쓰다가 우측으로 바꿨더니 적응이 안 돼요. 일단 또 하나는 캐스팅을 해놓고. 자, 이렇게 캐스팅을 해놓고 가만 놔둡니다. 이제 스피닝대는 이렇게 놔두면 초리대가 쫙 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챔질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베이트닐은 버페즈를 해주도록 할게요. 아, 첫 문어 너무 쉽게 나왔어요. 자, 첫 문어를 너무 빨리 잡아버리면 그 다음 문어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왔죠? 자, 왔어요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야, 그래도 두 번째 문어 나왔습니다. 아주 작은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킵을 하겠습니다. 자, 두 마리 잡았으니까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. 또 한 대는 던져놓고 달달달 긁어보겠습니다. 이번에 얘들이 문어 작으니까
현질대를 갖고 왔어요. 자, 중앙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? 중앙으로. 뭐야? 엊그저께 내가 끊어먹었던 거, 형님. 내가 끊어먹었던 거 걸었어. 엊그저께. 아니, 제가 저번 주에 와서 끊어먹은 거. 참 재수. 막 이상한 재수가 있었나. 여, 내 거 맞네. 내가 테이프 감아놓은 거. 저번 주에 와서 끊어먹은 거. 저번 주에 와서 끊어먹은 거 건졌습니다. 자, 삼각 핀돌에도 똑같고요. 애기 똑같아요. 축하합니다. 아, 값어치 했네. 잘 건져요. 아무튼 바다에서 빠뜨린 거 잘 건져. 그러니까 저번 주에 와서 뛰어 끊어먹었던 게 걸려갖고 올라오네요. 자, 왔어요. 카메라 꺼놓으니까 캠 꺼놓으니까 지금 왔네요. 자, 아유. 자, 세 번째 문어. 여기는 포인트 하나 찍어놔야 돼요. 이쪽에 제가 알아본 곳이라. 자, 세 마리째. 포인트 이동해서 바로 나와주네. 아이고. 바로 내려보겠습니다. 자, 또 왔어요? 아, 또 왔어요. 이야, 웬일입니까, 여기. 아우. 자, 네 번째 문어. 아. 저쪽엔 지금 물이 빨라서 이쪽에 지금 약간 물이 안 간 곳으로, 안 간 곳으로 왔는데, 어우, 두 번 연속. 아, 내리자마자 바로 올라와 주네요. 또 자, 왔습니다. 바로 또 나와 주네요. 아. 다섯 번째 문어 나왔습니다. 자, 또 왔어요. 아우, 빠졌다. 아, 챔질이 너무 늦었어요. 아우, 챔질이 늦었습니다. 다시 왔어요. 아, 방금 그 놈이 다시 바이트 된 것 같아요. 빠졌던 게. 아, 빠졌던 게 다시 나왔습니다. 여섯 마리째 문어. 바로 담가서 해보겠습니다. 한번 두번 정도 흘려보고 원래 했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형님, 지금 같이 온 형님은 겨우 지금 세 마리 잡아둔 농거 중에서 두 마리가 탈출했습니다. 바로 얘가 받아 먹었어요. 어우, 웬일입니까? 형님 놓친 거 잡았어요! 형님이 놓친 거 잡았어!
놓자마자 바로 왔죠. 계속 해보겠습니다. 또 왔어요? 또 왔어요, 또! 형님, 또 왔어! 여기 와요, 여기! 다시 왔어요? 자, 방금 빠진 놈 다시 나왔습니다. 11시 반인데요.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가 이렇게 완전 조용하다. 뭐 안 나오더라고요.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. 확실히 물때가 아웃물이라 그런지 수해물때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. 나오네요. 자, 왔습니다. 왔어요. 와, 오, 이건 CR이 좀 된 것 같아요. 꽤 묵직한데. 자, 쌍그리 있습니다. 쌍그리 문어. 아, 쌍그리로 올라오네요. 야, 뭐 조개 껍질에다가. 으아. 얘는 너무 작아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마리는 작아서 놔주고 얘는 어미는 킵을 하겠습니다. 아, 어우, 새끼랑 어미랑 같이 있었나봐요. 쌍그리. 예,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어요. 기분이 좋다 진짜. 어제 밤 그렇게 잡아? 모르겠어요. 새끼 하나, 어미 하나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. 혼자는 못 보낸다 이래가. 자, 그렇습니다. 얘는 쓰레기인가? 지금 이렇게 묵직한 녀석이 나올 리가 없는데. 그렇죠. 대형 쓰레기를 하나 던졌습니다. 여기 지금 바다가 아니고 강 같습니다. 강. 너무 평온해서. 아, 물도 전혀 안 가고요. 지금 썰물로 바뀌면서 물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까요? 딱 한 마리만. 누구든 너든 내든. 네. 한 마리만 잡고 가자 그냥. 네. 마지막 라스트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. 아, 더워서 못 하겠네. 더워서.
최근 걸었나? 최근 없어. 오, 한 마리만 잡고 가자. 한 마리 안 가나? 에?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얘 너무 작아. 애기 애기. 아, 너무 작습니다. 쭈꾸미처럼 떠 있는데 올라와서 붙었어요. 킵 사이즈 잡으면 가는 걸로. 자, 왔습니다. 아. 다시 그 녀석 아니야 이거? 아, 문어는 올라오고 전화는 오고. 어, 이거 다리 하나 잘렸어 형님. 아, 이건 킵사이즈가 되네요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아, 여기 여기 이 자리 나올 것 같아요. 자, 걸었습니다. 예, 작은 녀석 같아요. 내가 버린 거. 아, 그 녀석 다시 물었네. 아까 네가 버린 거요. 그니까요. 꽉 그 자리네 형님. 딱 그 자리. 어, 지금 배터리가 이상합니다. 지금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가 또 작동을 잘 안 하네요. 현재 기계에 끼어 있는 배터리는 거의 지금 이제 소진이 다 됐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어우. 전에 그랬지. 그것밖에 생각이 난다. 아, 지금 아이, 물도 좋다. 지금 보조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지금 임시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지금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배터리가 얼마 못 가요. 그래서 중간에 인사말 못 하고 끊어주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문어를 잡으면 그때 캠을 한 번씩 켜도록 할게요. 보조 출연자입니다. 항상 같이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. 자, 왔습니다. 아, 그렇죠.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옵니다. 계속. 자, 네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3시간 이제 다 됐고요. 빨리 정리해서 또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 정말 더웠는데요. 아,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더워질 건데 큰일입니다. 문어 낚시는 계속 해야 되고요. 다음 주에는 날씨 좋으면 아마 요수권이나 고흥권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그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은 조금 때니까요. 오늘 조가는 한 20수 좀 넘게 잡은 것 같아요. 지금 작은 녀석들은 놔주고요. 이제 큰 녀석들만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쉬고 싶습니다. 아,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요. 정말 덥습니다 오늘.